만들어서 드링크 마시고 막 이랬잖아. 진짜. 근데 그때 그게 생긴 거야. 카페인에 안 좋은 게 오는 게 생긴 거야.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 안 오고 갑자기 막 손 떨리고 이런 게 생겨가지고. 나도 그래서 못 마셨었어. 그거 안 나도 마셔. 커피 그래서 안 좋아해. 그래서 그 10주년 때? 가 생각나고 아, 그때 맞아. 우리는 헤어지는 걸 알고 있었지. 맞아. 맞았어. 그러면 그게 슬펐어. 맞았네. 맞아. 거의 대기실에서 애들 다 통곡을 했잖아. 우리끼리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각자 약간 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겠다 했을 때 나는 혼자 느낌에는 뭔가 잃은 듯한 슬픈 되게 그런 듯한 느낌이 그때는 들었어. 네, 살 좀 찌우러 가자. 다시 열심히 먹고 있는데. 디저트 해야 하긴? 에스프레소 바. 우와, 이거 뭐야? 예쁘다. 예쁘지? 고기 때리고 이제 커피 여... 때리는 거야? 야, 와. 우리 업하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돼. 여기는 에스프레소만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원하는 거 다 팔아. 그러면 어떻게 메뉴를 봐야 되나? 아니면 사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여기도 네. 이걸로 봐요? MZ Generation. 왜? 야, 여기 코코아도 있네. 아, 이 친구는 달달한 거를 좋아하는데 네.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난 자몽이드 먹을 거야. 뭐? 에스프레소 바를 왔는데 지금 자몽이드를 먹겠다고? 나 커피 못 마셔. 근데 에스프레소 바에 와서 누가 에스프레소를 안 마시냐? 난 마실 수 있는 거 마실게. 나 이마에 지금 보여? 헤어져. 나 핏줄 쓴 거? 이혼해. 헤어나라고. 저희 에스프레소 슈크나랑요. 조용히 해. 그럼 세 개 주세요. 아니면 자몽이드나랑 크림 맛 때는 달달한가요? 네, 조금 달게 이용하실 수 있는 메뉴. 크림이 올라가 있어서. 그럼 너 이거 마셔. 아니, 너무 하려고 하는데? 저는 콤파냐를 마시는 스타일이에요. 콤파냐 하나 그렇게 주세요. 네, 콤파냐 하나, 폴링 크림 라떼 하나, 자몽이드 하나 이렇게 주세요. 안 돼! 자몽이드는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물 한 잔 주세요. 물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커피 먹기만 해봐, 이러면서. 커피 못 마셔, 사실은. 옛날에 활동하면서 불면증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아, 그때 우리 에너지 드링크 되게 많이 마셨잖아. 맞아. 콘서트 전에 막 맞아. 업이 안 되니까 보러 와주신 분들한테 잘 분위기 업을 해서 에너지 보여주려고 막 에너지 드링크 맞아. 마시고 막 이랬잖아. 진짜. 근데 그때 그게 생긴 거야. 카페인에 안 좋은 게 오는 게 생긴 거야.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 안 오고 갑자기 막 손 떨리고 이런 게 생겨가지고 나도 그래서 못 마셨었어. 그거 안 나도 마셔. 커피 그래서 안 좋아해.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를 못 마셔. 아예 안 마셔. 맞아. 눈도 떨리잖아, 눈 커피도. 그치. 근데 그건 바나나 먹어. 마그네슘이야. 아니, 지금 안 그렇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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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날 위해 그래도 쿠키도 시켜줬어. 아이스크림 같아. 아, 맛있겠다. 먹고 싶은데? 잘 먹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온 이유가 뭐야? 나? 그냥 5년 동안 개인 활동을 많이 했잖아. 그치. 개인 활동의 모습? 이야기하는 타임? 많이 없었던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뭐 그냥 예능하고 이러고 지냈어서 괜찮은데 너야말로 진짜 한국에 있는 팬들이 보기 좀 어려웠지. 너 진짜 뭐 했어? 어떻게 잘 지냈어? 나? 우리가 365일이 있으면 거의 한 300일을 일을 했잖아. 그래서 10주년이었어. 맞아. 우리는 10년을 꽉 채워서 앨범을 내고 투어를 했기 때문에 그 10주년을 맞이했었을 때 아, 지금 우리가 못했던,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자 라는 마음이 되게 컸고 그래서 그 약간 밸런스 맞추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5년이? 안 보여줘도 내가 꾸준히 도전하고 해보고 싶고 나를 위해서 뭔가 보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내가 좀 더 사람으로서 성장이 되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컸는데 중요하지, 중요하지. 사실 지금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치. 진짜. 그때는 진짜 일이면 다 했어. 그냥 겨울에 뭐 핫팬츠만 입고 맞아. 스키장에 나시 입고 막 그거 다 하고 정말 영하 20도에 그치 눈 맞고 비 맞고 다 했지. 소녀시대의 약간 모토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이었던 거 그치. 그치. 그땐 그랬지. 고민도 많았고 길을 잃었나 싶을 때도 많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8명이 다시 모인 거 보면 아, 다 이유가 있었고 그 5년 동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였을 때 더 선명해진 느낌이 좀 들었어. 그래서 후회는 없다. 티플링을 말하니까 뭔가 그렇게 싫어. 나도 싫어. 그렇지. 각자의 시간을 잘 보내서 여기 있는 거에 그냥 감사해 그거에. 우리 그때 왜 회의 감사해 적어야겠네. 우리끼리 얘기했던 적 있잖아 내가. 얘들아 지난 5년 동안 각자의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난 너무너무 의미 있다 생각한다. 수고했다. 후회가 없어. 너무 울어. 언니 다들 울어. 멤버들 우는 거 왜? 왜? 그 10주년 때? 가 생각나고 아, 그때 우리는 헤어지는 걸 알고 있었지. 맞아. 맞아. 그러네. 그래서 슬펐어. 맞았네. 맞아. 거의 대기실에서 애들 다 통곡을 했잖아. 우리끼리는. 근데 사실 뭐 그때는 우리가 다시 모일 거라는 걸 너무나 우리 마음에 확신은 있지만 조금이라도 상황과 여건이 허락이 안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 어떤 형태로 그치. 어떤 방식으로 모일 거라는 거를 괜히 막막했지. 어떤 확신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맞아.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 사실. 맞아. 근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미안했지 맞아. 팬들한테. 눈물 날 뻔했어. 또. 아니 우리 각자가 지금 이렇게 회사가 달라도 마음만 바꾸니까 이렇게 모이잖아. 맞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각자 약간 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겠다 했을 때 나는 혼자 느낌에는 뭔가 잃은 듯한 슬픈 되게 그런 듯한 느낌이 그때는 들었어. 맞아. 아니 자 파니가 많이 울었던 생각. 맞아도 막 맞추면서 막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진짜 너무 재밌어. 우리가 친한 빅맘이 뭐예요? 잘 싸워서요. 잘 싸우고 잘 대놓고 싸워서요. 뒤에서 꽁하지 않게 맞아. 앞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됐지. 오늘 유리 일하는 거 보는 거 좀 신기했어. 근데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많아 혼자 있을 때. 다 그렇지 않아요 약간? 미안하다. 넌 없을 것 같다. 아니, 아이덴티티가 확고해진 5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오면 다시 그냥 가루와 먼지가 느껴. 무슨 소리야. 아이덴티티 너만큼 확실한 사람이 어딨어. 아이, 아, 카페인 타오르네. 재밌다. 아니,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나는 사회도 그렇고 윤아도 그렇고 일할 때 약간 되게 똑 부러지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내가 예능 보면서 느낀 게 우리랑 같이 있으면 엄청 애기애기해져. 맞아. 맞아. 항상 언니들이랑 있으면은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 맞아. 그래서 우리 있을 때는 좀 편해서 그렇게 또 되는 거야.